항공시험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웬만한 무기체계에 대한 모든 성능 검증을 우리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언제까지나 남의 이야기일 줄 알았던 꿈을 실현하는 일. 야, 정말 부럽다. 이런 시설들이 한국에도 부착이 되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저는. 그러나 모두가 같은 꿈을 꾸는 것은 아니고 핵심인 예산이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꿈도 아니지만 시행착오도 많았고 당연히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성능 불만족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애가 타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 품은 꿈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세계적인 챔바가 만들어진 게 됩니다. 그 꿈의 목표는 우리의 날개를 우리가 증명하는 것. 국내에 연구개발 필요한 대형 시험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꿈 같습니다. 자주 국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 우리 항공기, 우리 기술.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시험장 건설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공군 무기체계의 다양한 성능을 점검하는 항공시험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KT1 개발 사업부터 국가연대에서 각종 항공시험을 주도하셨던 분이시죠. 이대열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대열입니다. 국과연에서 항공시험장의 운영체계를 정립하신 김명성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성입니다. 국과연의 초대 항공시험장장을 역임하신 이종희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희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과연 제7본부에서 항공시험장장으로 계신 김웅조 박사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웅조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김홍주 박사님. 네. 이제 우리나라는 항공기 개발도 그랬지만요. 항공 시험장도 마찬가지로 선진국에 쫓아서 가는 후발 국가로 있었습니다. 남보다 늦은 거야 좀 어쩔 수 없겠지만요. 이제 항공 시험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 정말 기대할 만큼의 성능이 좋은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별도로 우리가 조금 따져봐야 할 부분인데요. 2단계까지의 사업 결과물을 갖고 평가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지금 항공시험장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 평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그 연구소 입사 이후에 해외 출장 갔던 경험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선배님을 따라서 이제 그 미국에 출장을 갔고 특히 그 당시는 이제 그 워싱턴 DC에서 이제 사우스 쪽으로 약 한 3시간 거리 NSWC라는 이제 그 시험 시설이 있는데 저는 그 시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블랙호크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통째로 놓고 시험하는 이제 시험 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부럽다. 내가 이제 그런 이런 시설들이 우리 한국에도 좀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돌이켜 보면 이 앞서 계신 이제 전임자분들께서 사실은 그런 노력과 또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 2단계 설계 개념은 이제 기존의 이제 작은 소규모의 그런 시설이 아니라 대형 무기체계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진국 대비 저희가 종류면에서 보면 그 당시 저희가 숫자는 적지만 사실 그리고 규모나 성능면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전자파 시험시설은 아마도 이제 중국 다음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환경 시험시설은 이제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와 성능을 보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제 공개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전 세계적인 그 상위권에서 한 5위권 이내에는 저희가 속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한 5위권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거의 제가 제일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요. 지금 현재 이제 시험장장을 역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초대 시험장장님도 계시고 이대도 계십니다만은 2단계까지 평가해서 물론 3단계까지 끝난 시점에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순위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이대월 박사님. 네. 이제 개발 항공기 시험 평가를 진행하는 입장에 있어서는요. 항공 시험장 건설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뭔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네, 대표적일까요? 맞습니다. 항공 시험장 건설 전, 건설 후 이 어떻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인 의식이 있냐 없냐. 주인 의식이라는 뜻은 결국은 이 시험장이 그 당시에는 KT1이나 KA1 요 시험을 하기 위해서 시험장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 KT1이나 KA1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뒤로 계속 개발될 모든 항공기, 모든 우리 탑재 장비를 위해서 이 시험장이 존재하는 거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면 시험장은 이미 큰 규모로 이제 앞으로 모든 걸 갖다가 내가 받아가지고 시험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이제 저는 주인의식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주인의식이 옛날에는 KT업만 시험하고 그냥 없어지는 일시적인 거, 템포러리로 있는 그런 걸로 봐가지고 옛날 그 사천비행장도 행가 경락구로 하나 지었는데 그 전에는 그 사천비행장에 그 행가를 일부 빌렸었어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계측 장비, 분석 장비 이런 것들도 다 이동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디 고정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끝나면 없어지는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했고 또 거기 가면 브리핑실도 별로 없고 뭐 무슨 상황실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또 거기 가면은 잠잘 데가 없어요. 잠잘 데가 없으니까 전부 모텔이나 이런 데로 그냥 전전긍긍 해가지고 되니까 상당히 그 주위가 산만하고 또 조종사라든지 기술사 또 연구원들 또 항공기 정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비행 안전에 저해가 된다. 우리가 출장을 한번 가려면은 대전에서 가면 한 4시간 걸려요. 그 당시에는 4시간 사천까지 가려면 4시간 왔다 갔다 하려면 8시간을 그냥 길에다가 전부 투자를 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행 안전에 위험하다. 그리고 비행을 할 때도 사실 이게 일시적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비행기가 뜨려고 그러면 이륙 시간이 있고 착륙 시간이 있어요. 그다음에 공중에 올라오면 공역도 이렇게 다 그냥 그때그때 봐가지고 그냥 주는 거예요. 저희한테 고정적으로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야, 이거 시험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내 게 아니다. 주인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그 낭비 요소가 많고 비행 안전에 저해 요소가 많았는데 항공 시험장을 그 서산에다가 딱 구축을 하고 나니까 이건 내 거다. 이건 앞으로 KA1, KT1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 전부 거기를 자기 공간을 확보하고 계측 분석 장비도 고정적으로 설치를 하고 브리핑실이라든지 비행 그 통제실, 상황실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출장에는 개념 없이 상주, 거기서 상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는 비행에 대한 제한 요소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우리가 공역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항상 일정하게 할 수 있는 그 비행도 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을 할당을 해주고 특히 그 무장 비행 시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다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돼가지고 사실상 이런 항공시험장이 건설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안정된 비행시험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KT1, KA1 뿐만 아니라 모든 그 항공기 개발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항공시험장의 대표적인 시험시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희 박사님. 예. 뭐 앞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이 환경 챔버라고 하는 시설이 있다고 이제 계속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 규모가 굉장히 크고 또 뭐 그런 기능적인 측면들도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텐데요. 주로 이제 어떤 시험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기후 환경 챔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미국 다음으로 저희가 가장 큰 시설을 갖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대적인 시설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시험이 이제 온도 고온 저온 시험 마이너스 54도에서부터 54도씨까지를 24시간 안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냉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온 상태에서
실제 항공기를 집어넣고 항공기 시동을 걸어놓고 항공기의 각종 장비를 장비가 이상이 없는지 체크할 수 있는 그 시험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 마이너스 54도에서 그 항공기 엔진 시동을 걸어서 그 많은 공기를 뒤쪽에 이제 빼서 바깥으로 배출시키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54도씨의 온도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만큼 엄청난 양의 공기의 냉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공기가 배출돼서 나가면 또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배출 부위에는 이제 허쉬 하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시설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물 바깥에서는 소리가 크게 나지 않도록 그런 시험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습도 시험은 100% 상대 습도까지 다 시험을 하면서 그 항공기 기능을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강우 시험도 별도의 이제 강우 시험 리그를 만들어서 이제 비를 뿌리는데 최대 610mm까지 시간당 610mm까지 비가 오는 상황에서 항공기를 점검을 해서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시설. 그다음에 강설도 시간당 75mm의 강설이 내리는 상황에서 항공기의 각종 장비가 이상이 없는지 온오프를 시키면서 점검하는 시험시설. 태양열 복사 시험시설도 그 실제 자연 태양광만큼 이제 테스트 픽처를 항공기 바로 위에 조종석 위에다가 비추면서 항공기 내에 있는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험시설 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기후 환경 챔버라고 해서 뭐 온도, 습도, 태양열 뭐 네.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김명성 박사님, 이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요. 이제 항공기 성능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위해서 우리가 시험장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시험 시설이 또 잘 돼 있어야지 이건 좀 잘 작동을 하는 건가라고 하는 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환경 시험장이 워낙 이제 그 규모가 크다고 아까 말씀을 좀 주셔가지고요. 그 규모가 크긴 하지만 성능을 확인하는 작업들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성능을 또 점검하는 작업들이 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시험 시설이든 장비든 그런 걸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요청했던 그 요구 성능이 나온지 수락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능을 만족했다고 판단해야 될지 안 될지 이제 그런 이제 수락 시험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근데 이 정도 크기의 대규모의 큰 시설을 우리나라에서 건설할 적도 없고 처음이라서 당연히 저희가 처음에는 수락시험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당연히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 여러 차례 뭐 이 기후 환경 시험 시설 특히 이제 기후에 대한 이 시설은 챔버가 상당히 큰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큰 챔버가 온도가 54도에서 마이너스 54도, 그 뭐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54도에서 54도까지 이제 시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24시간 안에 변경해서 시험이 할 수 있도록 레이디 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제 수락하는 우리 요구 성능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시험 결과는 그 시간 안에 도달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온도를 이제 냉동시키는 그런 냉동 능력이 모자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잔 온도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 성능 불만족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제 원인 분석도 하고 보안 작업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뚜렷한 그 이유도 발견 못하고 뚜렷한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 저희가 그 ADD의 국가연 연구원당 저희들 시험장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애가 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이미 중기계획, 무기체 개발의 중기계획에 따라서 그 환경시험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그래서 시험해야 되는 물량은 이미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어진 적기에 시험시설이 완성이 안 되면 해당쪽 그 개발하고 있는 무기체계를 시험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을 주관하는 이들 박사님 같은 분들 사업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사업기간이 일정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큰 전력화시키는 입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좀 얘기가 많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 이제 자체적으로 그런 이제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기술적으로도 참 하는가 좀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행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보잉 회사와 이거로 이 저희들 이제 기후 환경 시설을 책임지고 또 실질적으로 건설을 해야 되는 그 캐나다 회사인 주 기획업자 알로스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저희가 강력하게 이제 주어진 기간 내에 수락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 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절충교육 이행업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방위사업청, 예, 방위사업청의 절충교육 팀이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공조해서 저희가 그 F15K 본사업과 연동시키면서 이 절충교육을 빨리 끝내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제 요청을 하고, 그 동시에 저희가 그 총 책임을 갖고 있는 캐나다 엘로사에도 기술적으로 집중 요청을 해서 그 양쪽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압박을 하면서 그 아일로스사의 부사장 이하 관련 엔지니어들이 항공 저희도 해미에 있는 시험장에 와서 2개월 동안 숙식을 밤낮 없이 거기에 상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험장에 있던 시험 전문 요원들, 국가연 연구원들과 같이 이제 집중적으로 불철주야 원인 분석하고 다시 보완하고 시험에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아주 어렵고 또 이게 전 그런 사항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요거 성능 만족하도록 겨우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기후 환경 시험의 수락 시험은 1년 이상의 그 분석, 그 다음에 개조 작업, 또 확인 시험 등을 반복을 하면서 2009년 8월에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환경 시험 절차라든지 그 다음 시험하는 절차, 그 다음 장비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숙 활동을 통해갖고 2010년 2월 달에 수출용 KT-1 기본 훈련기, 터키에 수출하는 KT-1T가 처음으로 와서 그 시험을 한데, 이것이 첫 번째 저희가 기후 환경 시험 시설을 실연구 개발, 내지 이 버튼은 연구 개발보다는 수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고, 3월 달에는 이제 T-50이 광주에서 날아와서 비행시험을 했고, 당시에 또 이제 7월에는 한국형 기동헬기 KVH의 정기체 환경시험을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기에 다행스럽게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에서 적기에 저희가 이제 시험시설을 투입을 해서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저희가 상당히 기여한, 그래서 참 그 시점은 난 뚜렷한 이유도 금방 확인을 못하고 기술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붙었지만 상당히 어려웠던, 그리고 또 시험은 뒤에 있고 이래서 상당히 이제 애가 타면서 했는데 가까스로 초기에 이제 이런 시점에서 잘 마쳤고, 그 뒤에는 이게 기후 환경 시험 시설은 뭐 전기비도 많이 들고 큰 냉동칸을 뭐 30도에서 시험한다, 마이너스 50도에서 시험한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비도 많이 들고 해서 아주 큰 대형 시험이고 특수 시험입니다. 환경 시험에서도 뭐 조그만 시험 장치가 이게 대형 시험 시설에 들어가서 시험하는 게 아니고 전기체 레벨을 출하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사항인데, 이거를 처음에 이제 어렵지만 잘 저희가 수락 시험을 완료를 시키면서 적기에 이게 시험 시설 투입해서 오늘날도 상당히 바쁜 시험, 활용도가 아주 높은 그런 이제 특수 시험 시설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공기 성능을 잘 시험하기 위한 시험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성능을 먼저 전제적으로 잘 닦아놔야지 이후에도 좀 잘 나갈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좋은 무기체계의 조건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고장이 없어야 한다. 아무리 첨단 성능을 갖춘 무기체계라도 작전 중 고장을 일으키면 오히려 아군의 목숨을 위협하는 고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기체계가 운용되는 환경은 절대 안정적이지 않다. 군의 작전이란 극지의 추위에서 열사의 더위는 물론 육해공 어디에서도 벌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무기체계는 개발 과정에서 환경시험을 진행한다.
환경시험이란 군용장비가 다양한 자연환경 또는 운용상의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환경시험에는 당연히 기준이 필요하다.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영국, 아랍에미리트 등은 미 육군이 정한 규격을 참고하고 있다. MIL-STD-810이라는 공식 명칭을 가진 이 시리즈는 미 육군의 개발시험 통제소에서 제정된 것이며 고도, 고온, 저온, 충격, 비, 습도, 방진, 진동 등 29개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물론 모든 무기체계가 똑같은 환경에서 운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함정의 경우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유일한 탐지 방식은 소리다. 따라서 수상함이나 잠수함 모두 소음과 진동 관련 시험을 엄격히 실시한다. 육상의 전차는 깨끗한 포장도로뿐 아니라 거칠고 위험한 환경에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습지에서나 사막에서나 한결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다양한 환경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항공기가 운영되는 하늘이야말로 극한 환경의 총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온인데 같은 위치에서 고도가 0인 곳에서 영상 15도였던 기온이 5000m를 올라가면 영하 17도, 10000m 상공은 무려 영하 50도의 극한 환경이 형성된다. 따라서 일반 육상 무기의 경우 영하 20도까지 저온 시험을 진행하지만 항공기는 영하 54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해야 하는 것이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항공시험장 전자파 시험을 실시하는 아너코익 챔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홍주 박사님, 네. 이제 아너코익 챔버에서 실시하는 이 전자파 시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체크하는 시험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항공시험장의 아너코익 챔버, 세계적인 규모랑 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크기가 됩니까? 예, 뭐 규모 면에서는 아까 이제 서울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상위 5위권 안에 들어간다 보고 있고요. 우선 이제 전자파 시험 왜 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전기를 쓰게 되면 이게 모든 장비들이 이 전자파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자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노이즈가 돼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장비에다 영향을 줘서 오동작을 일으키거나 또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모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모타는 이제 주파수는 낮지만 이 그 전류가 굉장히 많은 전류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출력의 그런 노이즈가 나오게 돼서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레이더 같은 경우는 뭐 X밴드나 Q밴드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주파수가 높으면서 출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인체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통신 장비나 전자 장비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자파 시험은 이제 무기 체계가 운영되는 환경, 예를 들면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예를 들면 항공기도 이제 육해공 다 합동 작전하게 되는데 전투기, 항공기, 그다음에 또 해군 장비, 함정, 미사일, 레이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각각에 따른 다양한 주파수들 또 출력에 따른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환경에 대한 건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각 장비에 전자파 신호를 줘서 이 장비가 그 조건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근데 규모는 저희가 이제 길이가 이제 42m에 폭이 33m, 이제 높이가 18m인데 이 사이즈는 저희가 보통 중형 수송기급, 그러니까 CN-235급 이하의 모든 항공기나 또 항공기뿐만 아니라 육해공 모든 무기 체계들에 대해서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규격은 밀스탠다드 464에서 있는 그 규격을 저희가 만족하고 있는 시험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주파수는 이제 10kHz에서 40GHz까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앞서 소개해 주신 환경 시험 시설처럼요. 이 전자파 이 시험 시설도 성능 점검을 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 과정도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예. 우선 이제 전자파 시험 시설은 이제 외부 건축물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왜냐면 비가 또 기후 환경에 견뎌내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이 전자파 시험 시설은 이제 금속으로 이제 재질을 만들다 보니까 또 녹이슬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형 시설을 짓고 그 내부에다가 이제 금속 구조물, 또 그다음에 금속 판넬
그리고 그 판넬을 서로 이어가는 이제 쉴딩 재료죠. 차폐 재료를 이용해서 이 안에 거의 참 하나씩 하나 조립해 나가게 됩니다. 아, 이 챔버의 주 목적은 뭐냐면 바깥에 있는 노이즈가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또 안에 있는 노이즈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파를 차단해야 되는 그런 성능을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차폐 효과 시험, 즉 쉴딩 이펙티브니스 테스트라는 시험 평가를 통해서 그 성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측정 방법은 이제 외부 그 챔버 바깥에다가 송신 안테나를 설치하고 이 챔버 안에는 수신 안테나 설치합니다. 그래서 송신한테 쓴 신호가 얼마큼 감정이 얼마큼 감쇄가 돼서 측정이 되는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요구한 규격은 차폐 효과는 한 100dB 정도 이상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안테나가 큰 게 아니고 이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안테나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벽면에 이렇게 쏴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벽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병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들 하나하나 다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주파수만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어려움은 그 챔버 안에 운용되는 이제 그 장비들인데 우선 이제 전자파를 발생한 앰프들 그다음에 안테나 이런 성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그 해외에서 도입하거나 국내에서 도입을 할 때 실제 성능이 나올 거 생각했는데 실제 이제 쏘고 수준해 보니까 실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 예로 이제 그 이필드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파수가 한 30메가까지 쓰는 것인데 저희가 한 어느 일정 주파수에서 이 전기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하나 찾아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원인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사실 이제 다양한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이 함께 하셨던 그런 분들의 그런 열정과 또 노력으로 잘 준비가 돼서 결국은 2009년 4월에 이제 전자파 시험에 투입하게 됐고 처음에 굉장히 염려를 했지만 그와 달리 연구개발 일정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셨군요. 이 전자파 시험 시설에 관련돼서도 뭐 여러 가지 또 사연도 굉장히 네. 많이 있는데요. 이돌 박사님, 네. 지금 이렇게 전자파 시험 시설이 뭐 개별적인 뭐 기술적인 측면들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요. 근데 이 전자파 시험 시설에 이번에 특이한 좀 사연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원래 이제 진해에 위치한 국과연 제6본부의 이 설비를 서산으로 이제 옮긴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제6본부에서 이거 시설을 옮겨가고 사람들을 그냥 두게 되면은 굉장히 좀 반발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예. 초기에 사실은 우리 아나코익 챔버를 우리 건설하려 그러면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지 아주 좋고 품질이 좋은 그런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전부 진해에 있었습니다. 6본부에. 우리 저 김우주 부장님도 그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예. 그래서 이거를 절충격으로 가져와서 거기다가 건설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 육본부의 힘을 그 빌리지 않고서는 건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당시 진해에서 뭐 전차라든지 자주포 뭐 함정 전투체계 이런 다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대로 또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을 받았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이제 처음에 내려가고 잠깐 그러니까 우리를 또 전부 다 데리고 굴러 가는 건으로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간다 굴러 가가지고 당신들이 그거를 운영해야 된다 건설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서산 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벌판이에요. 그리고 지뢰는 완전히 체계가 다 정비되고 가족들도 다 거기 있고 잘 안정되게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로 옮기라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진짜 이걸 건설을 할 건지 그리고 거기 가면은 내가 주거지가 제대로 있을 건지 일단 자기 자신의 어떤 신상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모험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거는 아이고 저 이대열이 저 친구 와가지고 괜히 여기 다 들어가서 지가 거기서 항공시험장 하려고 여기 다 가는 거 아니냐 우리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것도 간접적으로 들었지만은 그거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다행히
나는 내가 할 게 아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할 거다. 그런 설득을 했는데 그 말을 잘 들어주신 분이 앞에 계신 우리 저 김웅조 부장님. 그리고 또 한 분 있어요. 이거 이응주 수석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걸 만들려면은 각종 리콰이어먼트 요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해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그 아나코익 챔바, 그 아주 세계적인 챔바가 만들어진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그 가장 그 걱정한 거는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육본부에 그 자기들만의 기술. 기술이 없으면은 사실 대화가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분 보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 생각하고 그 당시에 또 그 진해에 있는 그 아나코익 챔버가 그것도 굉장히 큰 챔버지만 경제적으로 운영이 안 돼가지고 사실 거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새 걸로 이런 규모로 진다 그러니까 이게 반신반의 하고 또 그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자기들의 신분에 이런 것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완전히 이제 넘어와가지고 우리 그동안에 고생해준 이응주 연구원하고 우리 김홍조 부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줘가지고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그 많은 먹거리가 창출돼가지고 작년에는 그 중형 챔버가 추가로 터졌죠. 예, 네. 그 큰 것도 모자라가지고 소요가 많아가지고 고고하고 작은 것들은 많이 있어요. 업체에서들 다 가지고 있지만은. 큰 거하고 아주 작은 거하고 중간에 중형 챔버라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요번에 그 만들어서 했는데 그만큼 이 기술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있고 그 운영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계적인 챔버를 건설하게 된 게 바로 그 당시에 도와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우리 저 앞에 계신 김웅조 부장님한테 고마움을 전하고 특히 그 이응주 수석 연구원한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또 이제 겸손하게 이 세계적인 아나코익 챔버를 우리나라에서 건설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뭐 결정하고 했다기보다는 또 여러 사람들의 코어, 또 결단력, 또 설득력, 또 따라주는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예. 종합적으로 예. 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이종희 박사님. 예. 이제 어쨌든 이렇게 많은 위기와 고생 끝에요. 예. 이제 이 항공시험장 건설을 2단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네. 예.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항공시험장이 2단계까지 어떤 건설이 됐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로 좀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초대 시험장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딸려 들어가는 얘기 말고요. 좀 객관적으로 네, 한번 좀 네, 말씀해 네. 주시죠.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웬만한 무기체계에 대한 모든 성능 검증을 우리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가장 의의가 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 챔버 큰 챔버 두 개를 구성하기 전에는 뭐 예를 들어 KT1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강설 시험, 결빙 시험을 이제 실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비행장 중에서도 이제 겨울에 가장 추운 비행장 예를 들면 원주 비행장 같은데 이제 항공기를 가져가서 노천에서 이제 겨울에 얼음을 얼게끔 만들어서 이제 결빙 시험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차피 온도가 아무리 추운 곳이라고 하지만 영하 20도 이상 내려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영하 54도 이렇게 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만한 복잡한 무기체계도 없었지만 아직까지는 그 제한된 성능 검증을 실험으로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뭐 컴퓨터 해석을 통하든지 그래서 이제 성능을 입증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중형 수송기급 이하의 모든 전투기, 뭐 앞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KF-X는 물론 T-50, 그 다음에 뭐 전차라든지 대형 유도무기 시스템, 잠정 전투체계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필요한 성능 검증을 우리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기후환경시험, 밀 스탠다드 810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험들, 그 다음에 전자파 환경은 말씀드린 대로 밀스탠다드 464, 뭐 DO160, 밀스탠다드 461 이런 데서 요구하는 모든 성능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무기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인증하고 또 우리가 우리 군이 필요하는데 쓰게끔 만들고 그것이 검증이 되면 이제 해외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완비가 됐다고 진짜
자부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그 항공 시험장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 절감의 기본적인 역할을 했었을 테고요. 네. 항공 시험장이긴 해도 육해공군 지금 말씀하셨던 건 전차, 유도무기, 함정 네. 이런 좀 전체 네. 시스템을 시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또 기술이 또 축적이 됐었을 것 같고요. 네. 다각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평가들을 지금 그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김명성 박사님. 이제 항공 시험장을 이렇게 어렵게 지금 건설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는지 문제가 다음 과제로 이제 남게 되는데요. 항공 시험장 운영 시스템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신규로 저희가 이제 그 전자파하고 환경 시험 시설을 그 비행단 밖에 독립적인 공간에 이제 별도로 이제 위치시켜서 저희가 그 건설하게 되었는데. 건설하다 보면 이게 독립부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대전에 있는 본소, 뭐 대전연구소에 있으면은 거기는 뭐 경비도 하고 보안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청소도 하고 전체 입장에서 같이 하는데 이 항공시험장에서는 이걸 스스로 다 해야 되는 그런 독립부서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음에 운영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보안 유지를 해야 되겠고 또 안전을 위해서는 기계 설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전기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또 건물 청소, 뭐 잔디 관리 뭐 많습니다. 우리가 집 독립적인 집을 관리하듯이 이제 그런 게 전체가 전부 다 운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 제일 핵심은 예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2008년 말에 거기 가고 실질적으로 2009년부터 실질적인 이제 운영하는 그 시험장 운영하는 기간이 2009년이 됐는데 당시에 가서 보니까는 운영 예산이 편성이 즉 신규 시험 시설이라고 해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제일 처음에는 이제 항의도 하고 했는데 국방 예산이 이게 제한적이다 보니까는 신규 건설된 부분에서 운영 비율을 넣어야 되는 건 너무나 상식적이지만은 그건 일단 빼고 가는 것이 또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당장 저희들은 사람들은 이제 타 부서에서 다 해서 전부해서 그 해밀어 왔고 그 시험 시설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수락 시험을 통해서 이제 레디해서 시험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비도 엄청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서사인데 그걸 다 이제 예산 문제인데 제일 핵심인 예산이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가서 저희가 운영 시스템을 셋업할 적에 고심했던 부분이 이 예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서 일단 첫 해를 넘길 것인가 두 번째부터는 국방 중기 예산에다가 편성을 어떻게든지 저희가 노력해서 시험장 운영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한다더라도 첫 해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제 서로 협의를 해보니까 당시의 시험 시설은 좀 조그맣고 소규모로 그 구성품 레벨로 시험들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이런 대형 시설을 해갖고 전기차에 대한 큰 규모의 시험한 거에 대해서 드는 시험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판단 기준도 없었고 그런 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아까 김웅조 부장도 말씀하셨지만은 대형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걸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심지어 예전에는 해외 출장을 가서 저 같은 경우도 한 40일씩 머무면서 러시아에서 시험을 하고 뭐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돈도 많이 내고 했던 그런 선상에서 우리나라도 시험을 하면은 그런 정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대규모의 시설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비용도 거기에 대고 그 비용을 받아서 시험장 또 확장도 하고 노후된 시설도 이렇게 보완하고 이래서 이제 시험장이 확장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시험 비용을 적절한 시험 비용을 이거를 받도록 하고 그런 인식을 연구개발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시험병에 대한 또 시험시설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돈으로 저희들 이제 운영비를 충당을 해서 첫 해를 이걸 첫 단추를 잘 끼워서 넘어가자 하고 판단을 하고 기준 마련을 하고 그 기준을 이제 연말에 2008년 12월 마지막에 내년도 이렇게 하겠다 이래갖고 그 시험
비용은 기준을 마련해서 국방과학연구소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방위사업업체에도 다 같이 공문도 돌렸습니다. 연말에. 예. 당연히 그 받았던 부서에서는 전부 다 이제 항의와 뭐 거부감과 이런 의사표명이 참 많았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당시 분위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가연 같은 경우는 같은 연구소 내에서 무슨 돈을 받느냐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고 그런 개념이 민도가 그런 상태이고 방위사업업체도 해외에 나와서 그 시험을 할 경우에는 비싼 돈을 당연히 내는 거로 생각을 하지만 국내에서 하면 거의 공짜로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야지 자기들도 뭐 개발해서 나갈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좀 덜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고가 이게 통용이 되고 있던 시험 시설이고 저희는 뭐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왔듯이 새로운 전기로 옵셋 돈을 아주 잘 이용해서 대규모로 향후까지 생각한 그 대형 시험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운영 시스템, 거기에 핵심은 또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비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부분에라도 저희가 향후를 위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각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 갈 때는 그런 걸 당연히 하면서 왜 국내는 그러냐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아까 저기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축한 시설은 세계에서 탑3, 탑5 이내에 드는 최신의 시설 퀄리티가 아주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최신의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10분의 1 뭐 이것도 안 되겠다 말이 안 된다 이래서 잠깐 저희가 많이 설명했고 그걸 이제 강행을 했고 시행을 하면서 이제는 그 뒤로 많은 이제 인식 변화가 생겼고 그런 시험 평가비에 대한 예산 또 시험 평가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우리 연구 개발 하는 데서도 많이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우여곡절을 좀 거쳐 가지고 첫 해에 시험 비용으로 어렵게 시험장 운영을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저희가 방사청에서 국방 예산 반영을 열심히 노력해서 10년부터는 편성된 시험장 운영비와 또 저희들이 이제 받는 시험 비용을 합해갖고 저희가 보다 이제 질 높은 퀄리티가 있는 그런 시험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의 패널께서는 항공시험장 1단계, 2단계에 모두 이제 참여하셨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참여하신 소회를 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조 박사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앞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옛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내용들이 필름처럼 싹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요. 굉장히 이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앞서 이제 전임자 분들과 또 함께했던 그 실무 연구원들의 일심 단결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국방부나 관련 기관 그리고 이제 전임 소장님의 또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 현재 그 항공 시험장은 이제 국제 공인 시험 기관 인정과 함께 또 대형 무기 체계의 독자적인 저희가 시험 평가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주 국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종희 박사께서.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참 처음에
항공시험장 사업 책임자로서 이제 그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할 때 이제 그 자리가 옥수수밭, 뭐 과수원, 논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과연 내가 여기서 시험장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땅도 사야죠.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조사도 해야죠. 설계해야죠. 그다음에 부지 정지하고 이제 건물을 지었고 건물 짓고 나서 이제 시험 시설을 설치할 때도 이제 해외에 있는 여러 업체, 국내에 있는 여러 업체 사이에 그 기술적으로 서로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서로 밀고 할 때 그 조율했던 그 참 어려웠던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지금 이제 시험장이 아주 세계적 수준으로 잘 마무리가 돼서 시험을 계속해서 뭐 쉬지 않고 시험장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참 파노라마 같이 지나가는 지난 시절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김명성 박사께서. 예, 그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 해외 출장 가서 전문 시설을 견학을 하곤 했었는데 이제 이제 국내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 시설 특히 전기체에 대해서 시험할 수 있는 대형 시험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한다는 게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꿈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그 한 3년여 거기서 이제 시험 시설을 운영하면서 특히 기억이 남는 거는 저희가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양산 배치했던 T50 터키 수출용인 그 KT-1T의 항공기가 시험하기 위해서 20B 전투 비행장 비행장에 내려서 직접 굴러가서 우리 시험장 행거로 챔버로 들어가서 시험을 하고 다시 날아서 그 귀환하던 그 장면은 저희가 참 그 시험장에 있지 않으면 그냥 시험했다는 사실을 떠나서 그 실제로 와서 자기 힘으로 들어가서 가던 그 장면은 정말 참 감동적이고 깊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 예전에 좀 시험 설비가 없어서 난감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열 박사께서. 예, 예. 아, 저도 그 옛날을 생각해 보면 1993년도에 제가 비행 시험 가망 인증을 담당해 가지고 가망 인증을 하려면은 선진 항공국들이 어떤 시설이 있냐를 가지고 해서 제가 뭐 프랑스, 영국, 뭐 독일 이렇게 쭉 다녀봤는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런 시설을 지금 현재 와가지고는 더 좋은 시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 항공 시험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술이 비행기 한 대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를 개발해서 기술이 다 축적을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항공 선진국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거,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면서 방금 우리 김명성 박사가 얘기했듯이 그 KT-1T가 환경 시험을 해가지고 가망 인증을 받아서 수출했잖아요. KT-1은 못했어요. KT-1은 근데 KT-1T는 했어요. 이게 터키 수출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당히 감회가 새로운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시설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와서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걸 보니까 제가 초창기에 1993년도에 그 느꼈던 걸 이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그걸 보고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그래서 저는 요번에 KFX를 반드시 성공을 하고 또 KFX는 무장을 달아서 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걸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공 무장 시험장을 좀 우리가 건설해서 우리 KFX 사업의 마무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소감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네 분의 현장에서 아주 생생한 체험담이 담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각종 첨단 설비가 필요했던 항공시험장 건설은 그 과정도 멀고 길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자주국방력 강화라는 큰 결단으로 시작된 항공시험장 이야기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